공장에 출근한 뒤 실종된 50대 여성이 원단 더미에 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포천 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쯤 경기도 포천 서울지구대에 한 남성이 찾아와 아내가 출근한 뒤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중국 국적인 50대 여성 A씨의 근무지인 양주시 회암동의 한 섬유공장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약 4시간 만인 12일 오전 2시 15분쯤 경찰은 A씨가 근무하는 해당 공장의 원단 보관 창고에서 원단 더미에 깔려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20kg가량의 원단 30여 개에 깔려있었으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공장 관계자들은 A씨가 갑자기 근무 중에 사라졌고 원단에 깔려있는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부검을 오늘 진행했다라면서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